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흐름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목요일날 좀 올랐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큰 폭으로 밀렸었는데요. 특히 기술주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아마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이상 밀리면서 12,00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다우지수가 2.7%, S&P 500지수도 기술주들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3.6%대의 깊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기술주 그리고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 뭐 한 번씩은 물건들을 다 사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SK 하이닉스 정도의 순위입니다. 시가총액 3위 정도가 되겠고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장 마감 이후에 냈었고 금요일날 이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 하락률로만 따지면 2006년 이후로 최고로 많이 밀린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뭐 간략하게만 하락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쇼핑이 정체가 됐고 또 예상까지 부진하게 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왜 그랬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고요. 애플 역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간 외에 잠깐 올라가나 싶더니 결국에는 4층에서 공급망 차질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본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쳐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반도체 쪽에서는 인텔의 CEO가 또 이렇게 부진한 얘기를 더 하게 되면서 기술주를 더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고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지금 종가가 4,100 순인데요. 4,600에서 4,500까지 떨어뜨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지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연준이 잘 보고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게 될 텐데요. 이 3월 PCE 가격 지수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최고치 기록했으니까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최고치를 유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품목들은 좀 주춤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지금 이 기록으로만 보게 되면 6.3%입니다. 연준이 다시 한번 50BP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더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국채금리 10년물이 장중에 9BP나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금 거의 3%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술주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악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전 섹터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 날은 전 섹터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2.4% 평균으로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 3.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거보다 더 많이 내려간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부진했던 게 경기 소비재입니다. 무려 5.9%. 이게 종목이 아닙니다. 이 섹터 자체가 이렇게 크게 밀렸으니까 종목들은 더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소매 업종, 리테일 쪽에서 5.4%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이 섹터 자체를 끌고 내려가는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형 IT 종목들이 크게 밀리게 되면서 이 IT 섹터 역시 4.1%대로 상당히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좀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죠. 예, 그런 가운데 아주 빨갛게 다 하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대형 IT하고 성장주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때 이 큰 종목이 14%나 진짜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른 종목들한테도 이런 부담감이 싹 다 전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이 3.6%, 마이크로소프트 4%,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3.7%, 메타 플랫폼도 그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 장 마치고 나온 내용들이 본장에 이렇게 크게 개장 전부터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 와중에 조금 독특한 것이 테슬라입니다. 0.7%밖에 안 밀렸습니다. 선방한 거고요. 머스크 CEO의 발언 덕분에 시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덜 밀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트위터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은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다시 동시에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매적인 측면에서 공방이 나왔었고 종가에서는 0.7%로 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목요일날 5%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4% 떨어졌습니다. 자, 그야말로 투자 심리가 급등락을 하는 그런 반도체 시장이 되겠는데요. 그냥 멀리서 보게 되면 다 떨어졌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가까이 보게 되면은
D메모리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은 2.8%로 다른 비메모리가 크게 밀린 거에 비하면 선방한 겁니다. 2.8%.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서 웨스턴 디지털,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메모리 쪽이거든요. 이쪽은 오히려 0.8% 오르게 되면서 메모리 쪽은 혼조 흐름을 보였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밖에 인텔의 이 팻 겔싱어 CEO가 좀 걱정을 키우는 멘트를 했는데요. 반도체 부족 현상, 2023년까지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한 1년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인텔이 4% 이상 밀렸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 대장주도 6%, 퀄컴도 5%, AMD 4%, 뭐 전반적으로 다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 회사들이 많이 밀렸고요. 상대적으로 장비 회사는 조금 덜 밀렸다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주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실 텐데요.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다 밀려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금융주들도 국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같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50BP 인상 재료가 이제 거의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게 평가가 되겠고요. 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웨스파고 거의 다 2에서 3% 사이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 BRKB,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가 되겠는데요. 좀 덜 밀렸습니다. 2.5%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잘 안 나왔지만 6년 만에 이 워런 버핏이 대규모 거래를 했습니다. 대형 보험사 엘러가니에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주주 서한에서 투자할 곳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버핏이 선두가 돼서 보험사에 투자했다라는 새로운 힌트가 나왔다는 점, 이 종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뭐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단 시장의 이런 기술주들의 악재 때문에 다 하락을 한 가운데, 이 산업재 쪽, 중간에 산업재 보시면은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허니웰이라는 종목이 되겠고, 잠시 후 특징주 때 볼 텐데요. 호실적 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 전망도 좋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을 맞추게 되면은 실적이 나와도 이 시장이 하락해도 상승하는 부분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까지 훈풍이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재 쪽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지금 오른 종목은 없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종목들 다 전반적으로 실적을 잘 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전망까지 좋았었기 때문에 전장에서 다 올라갔었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2% 이상 밀리는 가운데에서도 실적과 전망이 좋았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아마존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이 116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50조 가깝게 벌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37억 달러, 이게 안 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반도 못 벌었습니다. 59% 하락된 수준이 되겠고요. 순손실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증가율도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7%에 그치게 되면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하락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밀리고 있었는데 버텼던 부분 그대로 하락시키면서 이제는 2,500달러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뭐 공급망 차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또 원자재가 또 올랐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직격탄까지 다 맞이게 되면서 이날 아마존은 맞을 일밖에 없었습니다. 14%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도 더 밀리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자, 거기다 전망도 안 좋았다는 내용 첨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중심으로 올랐던 종목도 있었죠. 아까 전에 산업재 쪽에서 허니웰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계 장비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부품 회사라고 하는데요. 큰 사이즈의 그런 회사입니다. 오르긴 했어도 결국에 음봉 마감을 했고 193달러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호실적과 전망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날 허니웰은 건축자재, 뭐 첨단 신소재, 솔루션 사업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주당 지금 1.9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앞으로 2달러 넘길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날 허니웰은 193달러 중반까지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럽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유럽도 뭐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장중에 잘 나왔고 거기에다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와줬습니다.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그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잘 나왔었던 독일 증시가 0.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반응은 딱 이렇습니다. 알던 얘기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실적에 좀 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하락, 높다라는 측면에서 하락을 한 겁니다. 0.6% 하락한 거고요. 10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구리 가격은 좀 소폭 상승했지만 역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반영되면서 비철금속 시장의 분위기는 그닥 밝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0.1% 소폭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지금 4월 한 달, 이제 5월에 접어드는 입장에서 4월 한 달 동안 무려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2.2BP 오르면서 2.9까지 갔다가 그래도 2.8%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이 진짜 최악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예상 밖의 분기 적자를 발표한 아마존이 14% 이상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4% 이상 폭락시키고 다우지수도 2.77%, S&P 500 역시 3.6%가 급락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과 배송비 상승이 아마존의 수익성을 압박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료비를 끌어올리면서 회사의 실적에 역풍이 더해졌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회사 측이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제시한 점이 주가의 하락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약 절반가량이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80%가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눌렀던 가운데 지난 금요일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뉴스 역시 시장에는 큰 악재였습니다. 상무부는 3월 PCE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가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지난 1982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최고치로 전달 기록한 6.3% 상승보다 높았고 시장의 전망치였던 6.4% 상승을 상회했으며 전달 대비로는 0.9%가 올라 시장의 전망치였던 0.4%를 역시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가 상승해 시장 예상치였던 5.3%를 하회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3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동기 대비 1.1%가 늘어나 전달에 0.6% 증가해서 큰 폭으로 가팔라지면서 예상치 0.7%를 웃돌았고 3월 중 미국의 개인 소득 역시 전달보다 0.5%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4%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제 매체 마켓워치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중국 내 코로나19 관련 봉쇄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달러의 강세 현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 20년 내 엔화가치 최저치 기록 등의 현상 역시 달러의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달러 강세는 미국 제품의 해외 수출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 미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달러의 강세는 연준이 시장에서 현금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이것은 투자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달러가 적어진다는 의미라면서 미국 증시가 때때로 달러의 가치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도 있는데 강달러 현상이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실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로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약 8%가량 상승했고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약 10%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관련된 내용, 앞서서 이제 보험에서 인수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락 장세 속에 1.4분기 주식 투자 부분에서 무려 1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난 1.4분기 순이익은 54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60억 달러의 큰 폭으로 미치지 못했는데요. 실적 부진은 주식 투자 부분에서의 손실이 큰 원인으로 지난해 1분기에는 주식 투자에서 5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올해는 오히려 16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영하는 제조, 판매, 보험사들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가 상승하면서 손실이 다소 상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석유업체 쉐브론의 지분을 크게 늘리는 등 보유 주식의 현황도 공유했는데요. 1.4분기 기준 회사가 보유한 쉐브론의 투자 평가액은 약 259억 달러로 지난해 말 기준 45억 달러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4분기 포트폴리오 내 9위였던 쉐브론의 비중은 1분기 중 4위로 올라섰고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 액티비전 블러저드의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렌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가 성사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면서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 회사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4월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57.9이며 이어 상무부의 3월 건설 지출이 발표되고 대장전 온세미컨덕터, 시트릭스 시스템스, 무디스, 글로벌 페이먼츠, CNA 파이낸셜, 페더럴 시그널, 팀켄, 그리고 폐장 후에는 MGM 리조트, NXP 세미컨덕터, 보스턴 프로퍼티스, 클로락스, 대본 에너지, 트랜스 오션, 윌리엄스 컴퍼니, 그리고 노블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